생판 처음 보는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 앉은 사람이 내 혼자 내 얘기만 해가지고 법문했다 또는 여러분들이 법문 들었다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십사 하든가 내가 부처님같이 해안이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네. 오늘 법문은 어떤 쪽이 돼야 할까? 스님들 법문이 특히 부처님 법이 세상하고는 겉돈다 하는 생각들을 선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이면 초하루 보름이면 기도하러 간다고 절에 가는 여러분들한테 세상하고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사람들 이렇게 보는 눈도 많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지 그 세상을 등지고 그 사람들하고 별개에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이게 무엇인가 서로가 이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통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끄러움도 서로 간의 소통 부족이라고 봐요. 이 시끄럽다는 것은 뭔가 부딪힌다는 얘기거든. 부딪힌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만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말, 감정끼리만 부딪혀도 아무 작용이 없는 감정 같아도 감정끼리 상대를 만나면 그 부딪히는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요란한 거예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 이 시끄러운 것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면은 그냥 놔둬도 된대. 이 시끄러운 거 싫잖아요. 짜증나고. 짜증이 별개인가? 그거 짜증나고 그러면 마음이 정돈이 안 돼서 나도 내 하고자 하는 일에 평소 하는 일이 정상적으로 돼가지를 않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것, 내가 짜증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조용히 시키는 법이 없을까? 그렇게 조용히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바깥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닌 우리 얘기요. 전지전능할 정도로 모든 능력이 뛰어나시고 중생이 원하는 데는 그 무슨 역할이든지 나타나서 해주시는 부처님, 보살님들은 요즘 다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요. 답답할 때. 요즘 같은 때가 부처님이 절실히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럴 때일 거예요. 부처님은 한 분이 아니지요. 부처님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기억하는 3000년 전, 2600년 전 인도에 오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석으로 예불하고 부처님께 목숨 바쳐 귀의하고 당신 가르침대로 내가 믿고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몇 분인가 하면은 적어도 한 분이 아닌 복수여 귀명예, 지신귀명예, 제망차례 일체제불 그래 일체 부처님, 모든 부처님 그 모든 부처님 숫자로 말하면 얼마나 되는가 부처님 숫자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경전에 보면은 내가 오늘 법문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 오후에 행사 많다고 40분까지만 끝내라 해서 내가 간단히 여러분에게 질문 안 하고 내가 아는 대로 일러줄게. 경전에 보면 부처님 숫자를 얼마나 많은지 불가설 불가설 불찰 미진수라고 그래. 많이 들어봤지요?
말로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으면 수조, 수억조, 수만조 그럴 수 있는데 그 숫자가 또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부처님 숫자가 많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부처님 숫자는 중생 숫자하고 같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조계사 법당 안에 부처님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가. 이렇게 보면 이 법당 크기가 크니까 한 200분, 300분 되는가. 다행인 것이 내가 오늘 시골서 올라오면서 반대로 내려가는 버스를 많이 봤어요. 아, 남쪽으로 꽃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일요일 날 노는 날인데 가족 동반해서 남쪽으로 꽃 구경 안 가고 이 조계사 법당에 오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 거. 그래서 나는 여기 듬성듬성 너른 법당에 몇 명이나 앉아 있으려는 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부처님 숫자가 왜 중상 숫자만큼 같느냐. 여러분은 늘 법문을 많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도 다 이해할 거예요. 중생이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부처님 숫자다. 요즘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부처님이 와주시지 않고 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 개개인의 여러분한테 다 숨어 있어.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능력이 많아서 요즘 이렇고 이렇고 중생이 이런 점을 좀 필요로 할 때 해주십사 싶은데 왜 부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지 내 눈에는 지금 부처님이 당신 역할들 다 하고 계셔. 부처님이.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냐? 무엇인가 큰 공부를 해서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대. 그런데 큰 공부를 해서 그 공부가 성취가 됐어. 그 공부의 끝이 성취가 되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알아. 일체 지지, 일체 지혜를 아는 지혜를 터득한 분이라 모르는 것도 없이 보이지 않는 것 없이 다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 다 듣고 모르는 것도 없이 다 아신다. 왜 그렇게 되는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이 자체가 세상의 이치를 알아버린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이치를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뭔가? 우리가 세상 살고 있지요.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아는 줄 알고 해봤더니 이것도 아니었던 것도 많고 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알았던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비밀 없이 완벽하게 아신 경지를 가신 분 그런 분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지요. 그냥 세상 삼계 삼천 대천세계 크기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법계라고 돼요. 법법자 써서. 법계라고 그러는데 그 법계라는 것이 옛날 어른들, 그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또는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이 세상을 법계라고 하는데 법계란 말이 무슨 뜻이요? 저기 중국의 아홉 임금 시대를 사시면서 일곱 임금님의 국사가 되신 청량 국사님이 그 임금이 궁중에 모셔놓고 법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 일체 중생의 몸심자 신, 마음심자 심의 본체다.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다. 그래,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 그 자체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살 때는 우리 중생심이고, 이 세상이 우리 몸 자체다라고 아시는 분, 그러면서 내 몸같이 이 세상을 일체감으로 사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런 몸뚱이를 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그 자체를 내 몸하고 별개로 안 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 지구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보호지요. 자연보호. 자연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이치를 깨닫은 여러분들, 우리 부처님들, 우리 스님들 만큼 자연보호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 세계를, 이 법계를 내 몸같이 생각하는 사람, 내 몸 자체로 인정하는 그 세계에서 내 몸보다 더 유해하는 자연이 있겠어? 이 세상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이 법계의 이치를 알고 불교를 공부해서 이 세상이 자연이 곧 나요, 내가 곧 자연이라 하는 이치를 과거 역사상으로도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면, 그런 공부를 그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훌륭한 공부가 되겠어. 이게 법계라는 얘기인데, 이 세상의 이치를 낱낱이 놓치지 않고 알아버린 분을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달마스님 아시죠? 달마대사. 달마대사가 자기 태어난 고향이 인도 남천축국인데, 당시 남천축국의 향지국이라는 국가 국왕이 달마스님 조카예요. 이견왕이라고. 그런데 그 조카가 왕노릇하면서 사견에 빠져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달마스님이 당신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왕을 제도한 일화가 있어요. 그 달마스님 제자가 바라제 존자라고 그래. 존자라는 것은 성인이라고 그러죠. 바라제 존자가 그 향지국 국악 이견왕을 만나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 왕이 묻습니다. 하시불,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라고 물었어. 존자 대답할, 견성시불이람, 성품을 본 것, 성품을 본 사람, 그이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존자가 당돌하게 바라제 존자한테, 당신은 성품을 봤습니까? 존자왈, 나는 봤습니다. 그 성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마음 작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봅니까? 왕이시여, 당신도 지금 마음이 어디론가 일생각 저생각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의 성품이요.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아, 그것이 나한테도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래. 성품을 봤다. 자기 성품을 봐버린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성품을 60년, 70년 이렇게 살고도 한 번쯤은 봤지요, 다. 다 봤을 거예요. 어쩔 때 자기가 지금 놓쳐서 그러지, 봤어. 봤는데 그 성품 본 것을 자꾸 잊어먹고 딴짓을 해. 성품 봤을 때 생각을 놓아버리고. 스님들도 공부하시다가 선방에 몇십 년 계시기도 하고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성품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견성을 뭐라 그래? 도인된 거예요. 견성을 깨달았다. 문제는 의심을 가지고 자기 성품을 볼 때는 세상을 다 알 것 같이 눈에 보였는데, 지금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 살면서 아, 세상이란 이렇구나 하고 무릎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게 세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았으면 잊어버렸을까? 공부했던 옛날 어르신들이 이 점을 항상 중요시했습니다.
보았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본대로 세상을 노력해서 인정하고 닦아가라. 모든 사람이 아미타불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명연수 스님이 사료관이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글귀 네 구절을 써서 이렇게 경계한 대목이 있어요. 참선을 해서 깨달으는 공부 방법이 있고 염불을 해서 부처님을 의존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공부가 있다. 그런데 참선해서 혼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깨달아가는 공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상근기들이 하는 공부다.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가요, 이렇게 중국을 거쳐오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최상근기 공부 방법이 들어왔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가나선, 조사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공부 방법인 줄만 알았지 내가 내 근기가 그 공부 방법하고 맞는 줄은 모르고 모두가 머리 깎고 수행하면은 참선 난다고 선방에만 앉아있는 거예요. 근기가 안 맞으면은 80평생 앉아있었어도 아까 말하는 견성, 그거 한번 못 보고 가는 이가 숱하게 많아요. 그런데 못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한 번쯤은 봐. 여러분도 봤듯이. 보는데 자꾸 잊어버려. 아, 나는 세상을 알았노라.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아까 얘기했지요. 처음에 우리 모두가 부처님인데 왜 지금 이렇게 중생 몸을 하고 있는가. 부처가 됐던 사람이 부처를 지키지 않고 흙탕물에 뒹굴다 보니까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다시 맑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번쩍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은 뒤에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진흙탕에 빠진 결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귀가 아프게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모든 법문은요, 굉장히 훌륭한 법문은 잔소리처럼 우리 귀에 숱하게 많이 듣던 법문이 최고의 법문입니다. 왜? 좋은 법문이니까 여러 스님들이, 여러 법사님들이 늘 해줘. 그러니까 자주 들을 수 있어. 좋은 법문이라 그게. 그런데 자주 듣는다고 아이고 전번에 스님이, 전번에 법사님 했던 얘기 또 하네 소홀히 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점을 놓치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가 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할까? 할 일이 없지요. 공부가 다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는 순간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할 일을 많다 생각지 않으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 왜? 부처님이 돼버리면 여러 가지 능력인데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해. 끝없는 마음이라고 해서 무량이라는 말인데 자비할 때 자자는 뭐냐, 모든 중생들이 원한다면, 열악지심이라고 해서 즐거워한다면 뭐든지 내가 죽은다. 그래서 저 화엄경에 십지풍 가면 제 5호 난승지에 이런 얘기 있어요. 중생이 원한다면, 중생을 위해서 나는 북치는, 피리부는, 춤추는, 구걸하는 모든 이 딴따라도 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생이 그 노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가를 위해서 춤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기도 한다. 그게 부처님 하고자 하는 소임 중에 하나예요. 자비할 때 비자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 그거는 발고지심이라. 중생이 고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같이 논아주고 뽑아주는 거야. 같이 들어주는 거야. 아, 그래 너 참 힘들겠구나. 내가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힘들겠다. 우리 그런 힘든 걸 같이 논아주자.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네가 세상에 절망을 안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이 모든 여러분들, 이 부처님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느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영감님 위해서 내가
진즉 부처님 만났을 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라고 사는 것도 내 떠나버리면 혼자 저렇게 천덕스럽게 제 혼자 밥에 먹을 영감탱이 그냥 두고 못 오니 내가 그냥 조금 중생 노릇 더 하노라. 이게 보살심이,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고.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입장에 가 있어. 이 입장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성취되면은 최초의 발심, 공부 시작할 때 나도 부처가 되겠다 이라고 마음먹을 때 어떤 서원을 세웠느냐 차이예요. 나도 저렇게 부처님 같이 되고 나면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 모든 능력을 다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최초 발심할 때 세웠기 때문에 그 서원력으로 부처가 된 뒤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 몸을 십신보살로 놔두어 가지고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엄마로, 할머니로, 아들로, 손자로 이렇게 다 변신해서 손자 역할하고 할머니 역할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부처님이라고. 이것을 진즉 깨달았으면서 돌아서서 아닐 거야, 다른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자꾸 헤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과거 3천 년 전에 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 성불하셨다네 해서 몰려가가지고 같이 법문 듣고 웃고 떠들고 놀았던 여러분들이야. 나하고 같이 전부. 그동안에 왜 어디 헛돌다가 여기 와 오늘 또 왔을까? 나름대로 해찰하고 다녔어. 이 길은 이 길이다라고 벌써 알았는데 그걸 소홀히 하고 자꾸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제각각 해찰하고 다니다가 오늘 조계사에서 평상시 법문한다네 하고 싸고 와봤더니 3천 년 전에 그때 봤던 그 사람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이후로 또 잊지 말아요. 연수스님, 영명스님 얘기하다 돌아갔는데 참선을 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수행을 지속하지 않은 사람은 열에 아홉은 중간에 꼬꾸라진다. 10인에서 9인은 차로라 그래서 넘어진다. 이 사람들은 공부가 된것 같지만은 꾸준히 그거를 의존해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음경이 현존하면, 즉 죽을 때 대해서 뭔가 어떤 경계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때는 당황해서 깨달았던 내용의 지혜는 온데간데 없다. 그게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옛날 조사신들,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깨닫고 나서도 꾸준히 그걸 의존해서 수행을 했어. 이런 표현을 도노라고 깨달음을 얘기했고, 점수, 점점 수행해야 된다고 점수라고도 학자들도 늘 얘기하고 하죠. 공부하는 방법은 내 근기하고 얼마만큼 잘 맞느냐 하는 공부 방법을 선택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공부가 다시 오늘의 현실로 봐서 지금 세상이 아까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 시끄러운 것은 뭐라고 했지? 소통이 안된 탓이라고 그랬지.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회라는 것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그것을 연기라고 그래, 연기. 혼자 살수 없지요? 세상에 혼자 살수 없다. 독자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진리라. 세상은 항상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살아. 얽히고 설키고 살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사정을 다 듣고 보면 화낼 일도 아니야. 시끄러울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얘기를 서로 안 해. 몰라줘. 상대의 사정을 몰라주는 데서 시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사정을 알아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요즘 세상을 해결하는 것, 세상 복잡하고 시끄럽고, 미국이 이북을 이해를 못하고, 이북이 미국을 이해를 못하는 것, 이거는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남이 뻔히 아는 것. 뭔줄 알아요?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것, 뭘? 너만 소통해라. 나는 내 것을 챙기겠다 하는, 내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그래요.
내 중심이라는 울타리,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헐어버리지 않아서 상대가 내 울타리 속으로 못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갈등의 순간이 어떤 거였느냐. 당신이 세상의 올바른 이치, 그것이 진리지요.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았고 본 지혜로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진실로 깨달았던 진리라고 하는 그 이치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삶이냐. 내가 깨달은 이치는 세상은 하나다. 온통 한 덩어리다. 그래서 그 하나는 대상이 없어요. 상대가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은 시초부터 죽을 때까지 상대를 두고 산다. 내 잘난 맛도 상대를 세워놓고 비교를 하고 내 못난 것도 상대를 세워놓고 비교를 해. 상대가 없이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가지 않더라 이거야, 이 세상은. 그런데 알고 보면은 상대란 아까 말했듯이 시끄러운데 진리는 하나인데 왜 상대로 쪼개놨느냐. 이게 갈등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러서 교육을 시킬까. 내가 생각해도 답답해.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시작해서 45년 설법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강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 속에 상대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내가 상대 속으로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시끄러운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헐어라, 헐어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이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상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대로만. 그걸로만 의존하고 살았어. 모든 걸. 그래서 쉽게 그게 없어져요. 하나라는 이치를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여러분 신발 신으면서부터 잊어버려. 그러고부터 상대, 네 신발, 내 신발하고 싸우잖아. 왜? 금생뿐만이 아니라 전생에 엄마 뱃속 들어오기 전부터도 이 상대적으로만 살았어. 이것이 부처님 견해에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된 사람한테 처음 보자마자 네 울타리를 헐어라, 네 것을 다 줘라, 네 것을 다 양보해라 그 말 들을 수가 없지. 자꾸 그랬으면 한 번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그 말 한 사람 가기 싫어. 조개사 오기 싫단 말이야. 가니까 네 것 내놔라, 네 것 내놔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고도 이렇게 오는 것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내주면서 내준 척하고 오는지 모르지. 한꺼번에 다 내주지는 않고. 그래서 부처님도 45년 설법 중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소리 여러 번 하면 잔소리야. 부처님이 잔소리 중에는 세상에 제일 1등 가는 사람이거든. 자기 울타리를 헐어라고 하는 법문이 무려 부처님 45년 설법 중에 반 이상을 소비했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알아요? 세상의 이치를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어린애가요, 학교 갔다 와서 대문 열고 말고 탁 열면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하는 얘기, 배고파서 밥 달라는 얘기죠. 어린애가. 그럼 엄마 집에서 일하다가 밥을 주고 하는데 바쁘면 너 조금만 기다려, 이것 먹고 좀 기다려라 해서 나중에 주는 수도 있지. 집에 모신 시아버님이 아가 내가 시장하다, 그것도 밥 달라는 얘기지요. 근데 이 애가 엄마 나 밥 줘 하고 아가 나 시장하다네, 똑같은 밥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애는 지금 엄마가 지금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고 배고프니 밥 달라고 칭얼대는 거지만 시아버님은 그게 아니야. 제가 지금 뭔가 때가 돼도 밥을 안 주는 것은 중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에이? 그거를 헤아리고 나서 때를 봐서 아가 내가 지금 시장하다 이럴 거 아니라. 그럼 며느리가 아이고 아버님이 시장하시는 건
내가 이렇게 바쁜 줄 알고도 시장하시다는 것은 정말 시장하신 거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잖아. 애들을 말하고 어른을 말하는 같은 말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더라 그런 게, 부처님이 뭐요? 애들한테 한 말하고 어른한테 한 말하고 같이 했겠어요? 그 말 따지는 사람이 애지. 저기 내가 아는 어떤 목사가 그 소리 하더라고, 속없이. 목사란 말 안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아함방등 반야법화열반 그러고 그 경을 설했다고 그랬죠. 아함 8년 방등 12년 반야경 22년 법화열반 나머지는. 법화열반이라는 것은 공부가 완전히 돼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향하는 법문들이고, 아함경은 어린애들을 이리 와라, 제주도가 유토피아인데 부산에 있는 아보고 서울로 와서 이리 와라, 내랑 같이 가야 갈 수 있다. 어느 종교는 그렇게 해. 너희들은 나 통하지 않으면 저기 못 간다. 그런데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산에 있으면 부산 거기서 배도 타고 되고, 비행기 타고 가도 제주도 길이 얼마든지 있다. 네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냐, 거기서 가면 된다. 일러주면 돼. 그런데 예외가 있어. 애들하고 노인들은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모시고. 그게 암경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배고프면 엄마 나 밥 줘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른이 되는 관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상대를 이해하고 세상이 조용해지고, 이때까지 이쪽 저쪽 상대로 두 쪽이 세상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쪽이 갈라지기 이전에 하나의 세상을 우리가 갈라놓고 살았더라. 그 시초가 모든 일체의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나중심으로 됐더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상을 허무는 방법이 반야경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경 핵심 사상은 뭐라고요? 빌공짝 공. 그래. 어려운 말이 아니요. 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상처럼 얘기한데 그냥 비우면 돼. 비우면. 뭘 비우느냐? 어디에도 나라고 하는 생각을 비워버리면 상대가 없어진다.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비워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 우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을 비워버리면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부터도 내 것은 지키고 너부터 비워라 그래가지고 비워지냐 이거예요. 견성, 성품을 보한다. 내 것을 지키고 있으면 이 울타리밖에 못 봐요.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말은 쉬운데 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22년간 부처님도 잔소리를 한 거예요. 22년간 공사상을. 금강경 첫머리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평소 하신 대로 거룩하게 앉아서 바루공양 이렇게 탁발해가지고 잡수고 자리 잡고 이러고 앉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부처님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대표로 야,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이가 우리도 부처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처 될 수 있습니까? 그랬지요? 그게 부처님 뭐라 그랬어? 참 말 잘했다. 이러이러해라. 그 말이 뭐예요? 네 가지 마음을 가져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광대신. 마음을 크게 가져라. 가슴을 크게. 얼마만큼 크게요? 세상을 네 품에 다 안을 만큼 가슴을 열어라. 그게 광대심이야. 대심, 큰 대자 대심이라고 그래. 거기에는 뭐라고 했어? 십류 중생을 다 제도에 맞출 때까지 그 모든 일을 남이라고 생각지 말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는 광대한 마음을 가지면 해결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수행을 하되 제 이르신 저 꼭대기 부처가 꼭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상속 끊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생각을 바뀌는데 불전도신 그러지. 잘못된 생각, 그게 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비워라. 그러면은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 하나였을 때의 세상을 내 눈으로 보고 그거를 놓치지 말고 그걸 의존해서 수행하면은 결국은 머지않아서 너도
부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참부처가 될 것이다. 그것을 어른이라고 그래. 그 광대심의 소용력, 포용력. 어른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대승이라고 그랬다. 대승.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부처님이요, 큰 마음의 소유자인 어른이라고 그래. 요즘 세상에 너도 나도 하는 상대를 두지 말고 내 아들의 친구까지도 내 자식같이 똑같이 내 품 안으로 한 가족으로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대심의 소유자, 대승의 소유자가 요즘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요즘에 이 역할을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대표로 담당하는 부처님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다 나서서 나도 부처 너도 부처 할 수 없으니까 저 국회에 우리 대신 가가지고 내 역할 네 역할에서 우리 대신 부처 노릇하시오라고 뽑아줬더니 거기서 쌈박질만 하고 자빠졌으니 참 기가 막혀. 언제 국회 가서 이 소리 다시 잔소리 한번 해야 될 모양이요. 예? 근데 언젠가는 돌아서서 이 조계사 한번 언데 금년 초파일 때 이제 여기 뭔 대통령도 오시고 시장도 국회의원도 오자네. 그 사람들 오면 이제 이런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일러줘야 될 모양이라. 예, 금년 초파일 이후로는 금년 초파일 이후로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조용할기라. 우리 이 부처님 숫자가 여기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집에 가서 또 집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부처님을 또 쏙닥쏙닥 이렇게 건들고 그러면 가들이 이제 학교 가서 건들고 가들이 직장 가서 슬슬 숨어있는 부처님이라고 살짝살짝 건들면 그 부처 숫자가 적지 않잖아요. 그 이들이 국회로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한을 한번 보자고요. 한 달 후 초파일 지나면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이제 시끄러운 게 조용해질라나. 이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니까 그 뿌린 씨앗은 나부터니까 나부터 다시 부처의 모습을 되찾고 이 세상을 시끄러운 세상을 조금 조용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